예, 제가 본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본문 갖고도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건졌는데 사울왕이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고 그때에 형제 아버지 이 집이 이제 다윗에게 다 몰려오고 환난 당한 자, 그 당시 빚진 자, 막 원통한 자, 세상의 실패자들이죠. 그들이 모였고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저는 봤어요. 교회에 사실 교회가 문벌전쟁 많지 않냐고 그런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교회로 사실 그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교회로 이제 모여든 사람인데 다윗이 우두머리 같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목자가 된 거고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3,000명 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다윗은 숨어 있고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뭘 깨닫냐면 그렇구나. 여기 이게 아둘람 굴이 교회고 세상 권력 가진 사울왕은 계속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고 오늘 굉장히 시대가 예민한 시대거든요. 우리나라적으로 교회가 정말 할 일이 뭔가 국가 관계가 어떤 것인가 정말 이게 성경 해석한 사람마다 다 달라. 또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성경 가지고만 그냥 내 주장보다 성경의 맥을 가지고 쭉 한번 얘기하기 원해요. 먼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봐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오늘요 창세기 이제 계시록까지 쭉쭉 맥만 잡을 거니까 잘 깨달으셔요. 1장 1절부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이제 운행해서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참 빛이 예수님이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설계를 했다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해서 빛이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성령이 운행하시게 된 것이 창세기 내용이 되어요. 우리는 믿는 게이 성경이 삼일체 하나님을 유일시 하나님을 지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태초하고 요한복음 태초가 좀 같은데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 말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 됐으니 지금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만드셨고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자, 지금 종교다원 WC 이 문제 뭐인가? 예수님 4대 성현 하나 군자 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부정은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키를 잘 잡으시라고. 왜 지금 이렇게 곡 잡은가? 종교다원주의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자, 피조 하나님처럼 되고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 원래 했던 마귀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혹해가지고 따먹어서 결국 눈이 밝아 눈이 영이 얻어버리고 육의 눈이 떠져가지고 서로 벗은 걸 알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갖고 치마하고 햇빛이 나니까 다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 그게 이제 양의 가죽 피 흘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모습을 말했고 의의 옷이 이제 입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심판해요.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이제 뱀이 그 당시 걸어다닌 것 같아요.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흙을 먹을지라 뱀이 깨구리 먹거든요. 흙을 먹는다는 육신의 흙을 이 질병을 뱀이 줘요. 근데 그다음에 뭔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야, 네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 여인의 후손 오셔갖고 머리 예수 이 마귀 머리를 밟아버려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한다. 네가 예수님 못 박은데 양손 못이 바꿔서 죽은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너는 네 머리가 깨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고 사단을 멸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미 구원의 계획이 여기서 똥 끝난 거예요. 이미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예수가 와서 네 머리를 밟는다. 여기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워하고 이제 그럼 하나님 아들 누굴까?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아벨은 이제 끝났어. 근데 가인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셋을 주었고 셋의 후손 영의 사람이고 이제 서로 육체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에 삼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나의 신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성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계속 육신의 쾌락 향락만 쫓고 시각 장관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800년 900년 사는 것을 120년으로 딱 제한시키고 노 홍수 시대의 그 모든 물이 궁창의 물이 다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햇빛이 일사광선에서 그 전에는 홍수 전에는 살안 늙어요. 근데 이제 이 일사광선 그대로 비춰버리니까 그 물이 물방울이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 햇빛에 사람이 늙어갖고 120년으로 딱 제한시키고 말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성신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성신을 부어줘야 영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출애굽 시키기가 했고 결국 이제, 이, 레위기에 가서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불이 온 사건이 재물을 통해 와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에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본인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 여호와 영광, 온 백성이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보고 소리지르라. 그러니까 제물을 때 번제물 피 있는 제사의 하늘에 불이 떨어졌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 피로 용서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예.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 문제는 피가 해결해야 돼. 번제로 피를 해결하고 불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구약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걸 말했고 불이 올 것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블레셋 침략이 오고 그럴 때에 여호와만 섬기라 아스다로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고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해. 그때 블레셋 미스바 모여서 금식 성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니 금식하고 기도인데 블레셋 마귀가 또 오냐고요. 근데 어디서 이긴가? 사무엘이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어린 양 예수님 오셨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피를 제사가 딱 하니까 우레가 나오고 성령에 불이 떨어져갖고 이제 이겨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항상 온전한 번제, 피제사, 성령의 불. 이게 구약 계속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발 아세라를 섬긴데 이 하나님도 섬기고 축복은 발 비가 준다네. 거기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속신 발 아세라를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발 아세라 섬기고 그 혼합주의라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버리진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발, 돈, 명예, 권세, 축복, 형통, 번영 그래서 두 개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해답 어떻게 한가? 이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냐면 엘리야를 통해 해결하는데 아방 이세벨이 발 아세라 생기니까 온 백성이 그에 따라가고 거기서 이제 850대 1로 혈투 불이 떨어져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성에 각을 떠놓고 불이 떨어진가 보자. 진짜가 누가 불땡 보자 해갖고 이제 소재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또. 그리고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항상 온전한 번제물이 있어야 피가 있어야 이게 항상 보혈 찬송 먼저 부르고 성령 찬송 부르라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불이 떨어져서 와!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 거짓자를 잡아서 기도시니까 목 다 쳐 죽여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 왜 이렇게 독하다요. 사람도 죽여버려. 아니 선하고 착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사람을 막 그렇게 막 죽이면 써요? 박의주자 이따 쓰려고 했어. 이게 WC 박의주자는 휴머니즘은요 인본주의가 돼갖고 불교도 그냥 구원 있다고 저 좋게 지내 좋은 거 좋은 거 싸우지 마라 이따 쓰려 당장 목적 다 죽여버리잖아요. 모세가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 그대로 그냥 갔다가 레이지바 칼로 다 쳐주 3,000명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도 지금 요 하나님만 섬겨 절대로 잡족들 이것들은 안 되나 확실하게 끊었거든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교회가 지금 세소가 돼갖고 끼웃끼웃 이것이 죽을 짓거리인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에 답답할 일이요. 자 그래 그런 가운데서인데 이제 나중에 시편 18편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모든 원수 선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18편 1절부터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승리하고 나서 왜 내가 이제 국가 권력 많은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의 힘을 이겼다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이 내 구원 요새 건지리시오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군의 불이 나의 산성이시로다. 계속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사울왕이 죽이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계속 그 생명 가운데서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조금 빨리빨리라고 이제 빼먹은 건 뭐냐면 결국 사사시대는 사무엘로 끝나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원래 그 당시 이 왕 제도가 없었어요. 왕 달라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면 그럼 왕 있기 전에 이 사무엘이 이 지금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왕과 제사장 두 가지 역할. 원래 그것이 원래 그것이 뜻인데 계속 왕 달라고 왕 달라고 계속 구해요. 사울 왕 주고 실패하고 이제 다윗을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권력이 이제 다윗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다윗 왕국이 최고 왕국이 되죠. 다윗은 사실 왕이면서도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 놓고 세 가지 다 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걸 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왕과 제사장이 딱 분리돼 버렸어요. 이제 국가 권력과 교회와 분리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난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합 같은 사람 있고 또 거기서 엘리야가 있고 그래갖고 아합과 엘리야가 싸움이 붙죠. 사실 국가 권력 아합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의 사람 이래갖고 불이 떨어져갖고 이제 이기고
이제 그런 계속 긴장 관계, 싸움 관계 계속 이제 이어진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뭘로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이사야 2장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2장 보니까 말이래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그러면 모든 산은 세상 권력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산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세상 권력을 지배할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 권력 위에 앉아야 돼. 이게 모든 교회가 정부를 다스려야 돼. 만방에 교회에 모여들 것이라.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교회에 오르자.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에 가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요한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라. 교회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제 열방 세계의 모든 나라죠. 많은 백성을 판결하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 만들고 이게 중요합니다. 칼은 사람 찔러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보습은 뭔지 알아요? 챙기질, 농기구. 그래서 쌀을 만들고 보리를 만들고 이 평화로운 곡식을 이 철기구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철로 칼을 만들면 쓰겠냐고. 그러면 칼을 쳐서 그 말을 녹여가지고 보습 만들고 창은 찔러 창을 녹여가지고 낫을 만들면 예, 벼도 베고 이게 평화로운 아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냐고 다시 전쟁 연습하지 않으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죽이고 싶은 것을 바꾸어갖고 평화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 말씀에 들어가면 말씀이 불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거꾸로 때리고 회개하고 통해서 하나님의 걸어간 말씀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 성기는 사람, 희생, 헌신, 십자가를 그게 말씀의 십자가. 그래서 결국 말씀은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할 때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거꾸러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지금 예, 교회와 국가 권력이 계속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할 일이 뭔가 여기서 말씀 갖고 변화돼 갖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 버리고 이겨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신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사야가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아니 세상에 150년 후에 고레스 이름까지 맞춰가지고 이사야 45장에 딱 나와버려요.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음 받는 고레스의 이같이 있대.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 왕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려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앞에 전부 다 항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붙잡아주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지도 부수고 세비장을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의 세비장이 다 문 열리고 바벨론 무혈 일성이 예버렸어. 그냥 고레스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꺾어버리고 그다음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음명 숨은 재물을 주어 전쟁에 나서 이기고 나면 뭘 먼저 가져가? 그때는 하도 땅이 많으니까 뭐 땅이야 별로요. 이 금은 보아 막 다 뺏어갖고 그때도 금은 보아가 최고거든. 그래서 허감 중에 보아, 캄캄한 거에 보아, 숨은 재물 주어서 네 이름을 부르냐가 나여와 이사는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중요해. 나의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자도 내게 띠를 동일 것이오. 했던 것인지 해진 것이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은
온 세상 모두가 내가 통치하고, 응?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모든 다 거짓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다는데 왜 불교가 구원이 있고, 응? 마음에다 구원이 있다고 엉뚱한 짓 거리면서 이거 엄청나게 다, 이것은 다른 것은 용납해도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평화 짓고 어둠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빛 어둠 다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이지만 빛을 줄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요새를 국무지 삼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방시키는데 그것도 예레미야에게 뭐라 한가 70년에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를 향한 여호와 성자 여호와인데 기도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고 그 비밀한 일 보이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하기를 바벨론 항복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항복해야 한다고 말해. 근데 왕은 항복 안 해.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도 다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말을 듣는가 아니면 행사 그 긴장관계 항상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제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예수님 다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하고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뭐였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 이제 누구라느냐? 물었어요. 누구라느냐? 더는 세례 요한, 더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 잡고 대답을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최고 고백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는 게 내 아버지다. 그러면 네가 머리로 한 거예요. 성령의 빛이면서 알겠다.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임하되라. 이게 중요합니다. 나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럼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교회에 세우려니 그러면 교회만 음부의 관 이기지 못하도록 특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서울대 청와대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반석이 뭔가 베드로 반석인데 신앙 그 고백 위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천주교가 계신 뭐이 다르냐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 세웠대. 그 교황 제도래. 베드로가 초대교황 이러고 있었어. 베드로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다고 자꾸 바울이 그게 베드로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권위 없겠느냐. 그러면 바울은 자기는 결혼 안 했는데 베드로 했거든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다 했거든요. 근데 겨우 성경을 바꿔봐도 이제 신부가 결혼 안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황 베드로 안 했다 하고 교황 초대왕 했고 베드로를 세웠다. 자, 여기서 연계가 모르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개신교 어디에 들었냐면 베드로에 세웠겠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세웠다. 할렐루야. 왜 이 말냐면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예수 입장을 받게 돼. 주여 그림 없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고백해놓고도 사단아 물러가라 했거든. 예수, 베드로한테. 베드로 사람한테 해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세운 것이 개신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교황 무엇을 했었고 교황은 죄가 없다고 교황은 성경 위에 있다고
다 타락이 하고 이게 지옥 갈 일이요. 마리아를 우상으로 막 섬겨버리고. 예수님 마리아한테 여자야 너와 무슨 상관 있나 이거 그려버렸거든요. 절대로. 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 성찬식하고 세례식 주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말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오늘 말씀이 생명이고 피를 주고 죄 용서 받고 임재해서 창세기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것을 하나님의 신을 다시 오게끔 해서 피 주고 제사 주고 회개시키고 성령의 불을 줘갖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요. 아멘이죠. 근데 세상 권력은 계속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말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하기를 예수 그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 안에 예수님 자신이고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 진리 자체예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해야 돼.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 죄값 사망, 지옥.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주어야 진리인데 이상의 진리 없어요. 불교도 석가도 진리를 탐구하다가 그냥 죽었어. 죽을 때 응? 그 이질로 죽었어. 설사병 나고 죽었어. 다 죽었어. 그 무덤이 그 뼈가 다 있어. 근데 그것들이 우리 구주라고 하면 쓰겠냐고. 다 죄인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나 석가라 비슷해 놓으면 쓰겠냐고요. 말도 아니지. 그 석가는 이제 지옥에 있는 거 다 보고 왔는데 그 통탄하니 그걸 따르는 목사가 그걸 한번 쓰겠냐고요. 제가요. 아, 그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 올 자가 없다고 딱 끊어서 말했어요. 사도행전 40에 천하인과 구원만 다른 주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확실히 딱 끊어서 절대 예수만 구원 있다고 하는데 왜 불교 구원 있다고 종교 다원적이 하는가? 원인 뭔지 아세요? 성경이 내를 안 믿어요. 야, 여기서 이제 빛나가 성경이 내를 안 믿어. 여기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했어요. 성경 불신주의. 그래서 성경 안 믿는 기독교 아니죠. 그냥 기독교 아니에요. WC는. 그 기독교에 저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지옥을 끌어가라고 예를 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 이거 아니라고 싸운 거예요. 이건 다른 일도 아니고 복 좀 받자 못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부정해? 십자가 부활을 부정해? 이것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분명히 말했는데 아니 누구나 봐도 알 쉽게 나온 성경을 가지고 왜 부정하냐고. 자유신학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어? 아이고 어떻게 죽으면 살아났겠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마귀들이 그래갖고 그런 신학 배워갖고 자유신학 갖고 그들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러니 통탄할 일이죠. 그거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삭제하고 싸우자고 지금 하는 거요. 어? 통합주 목사 1050명이요. 종교 다원지 자별금지법 통과해달라고 1050명 명단을 지금 다 옆쪽에 입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옆쪽에 입수해야 돼요. 교회들 너희 목사 이렇다가 다가, 교회만 다 돌아다니라고 이제 가서 까발라갖고 뒤집어놔야 되겠어요. 일을 이제 한 번 기정했는데 할 거예요. 이제 기억해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뒤집어보려고 이제 못된 것들 지원자 지옥까지 교인들 지옥까지 오려고 그래. 오이성 뒤봐야 다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지옥으로. 이건 못 참아 도대체. 근데 여기를 이제 왜 이것들하고 싸워야 되는가 싸워야 돼. 그런데 에베소서에 이제 이 정치 권력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하기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 있는 게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진감 집으라. 우리 지금 혈과 이가 된 것이 아니오.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 어둠의 세상들 악한 영들 네 개요. 자 정치 권력 권세, 교권주의, 통합주 교단에서 권세 가지고 나를 그 헌법 갖고 재판한다고 정직 먹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어둠의
주관자들 그것들은 계속 이 어두운 일만 계속 살인, 간음, 강간 이런 거. 아까 악의 영들이 다 있어. 귀도 못 듣게 몸 이게 막 네 개 부대가 딱 있어. 근데 이들 싸워서 교회는 이제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무장해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시대 악한 시대요 지금. 악한 시대에 코로나 주고 막 어떻게 하고 그래갖고 실족시켜갖고 믿음 떨어지갖고 못하게 하고 별의별 일을 대략 모든 일을 행하며 석유하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싸움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계시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 지금. 그러면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가 나와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로 진실. 7개 중에 이 교회만 이제 휴거 교회예요. 진실하사 다시 열쇠가 하시니 열만 다섯 사람이 없고 다듬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네 앞에 열림을 두세. 이 교회만 하늘문이 쫙 열렸고 열렸어. 구름기둥 불기둥 잘 봐. 열려 있어. 할렐루야. 능히 다섯 사람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일을 배워하지 아니했도다.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교회 사이즈 보지 마세요. 어? 수만 명 모인 교회 웃겨버려 지금. 그러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뭐 수입도 적고 괜찮아 그런 것은 지키고 내 이름을 배워하지 아니했도다. 이겨야 돼. 예? 그래서 야 보라 사탄의 해. 그 자칭 유대인 하나,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던 사탄하고 뭐 시커먼 것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중에서 몇을 이기게 주고 그들이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네가 가지고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돼. 이거 참고 견뎌서요. 이 말씀을 먹었더니 이 배는 이분 타나 배는 쓰더라 그랬잖아요. 말씀 배에서 그거 원수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 주는 게뭐 쓰다니까. 그런데 지켜야 돼. 그래서 시험을 때를 매개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이마에 땅에 거한 자들이라. 자 여기서 온 세상 땅에 거한 자들이라. 그땐 땅에 있으면 안 돼. 올라가 버려야 돼. 그 휴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시험을 이겨요. 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밀고 뺏지 못하게 하라. 이 교회는 밀루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꽉 잡아야 돼. 우리 안디옥교회 밀루관을 하나 줄줄 믿습니다.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목사님 정치 설교는 싫어. 그리고 떠나버리면 어쩌겠어. 절대 안 되지. 끝까지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되거든.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내 나의 새 이름을 그 있기를.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시간 다 끝냈네. 와, 나는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혀 앞에 돌아가네. 말을 빨리 하려고 혀를 안 돌아가고. 나말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나는 스피치가 애를 써 좋게 하려고 해도. 근데 어쩌겠어. 그러더라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면 감사해요. 양은 많고 세계보고 계속 막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몰라. 여러분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아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예, 뭐 국가 권력 없애버리고 그냥 교회로 다 하죠. 원래 그러려고 했어.
근데 계속 왕달나게 갖고 너희들 후회한다게 왕 제도가 나오고 나다 보니까 그의 왕과 그냥 긴장과 계속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안 봐요. 국가 권력이 하면 그걸 국가 권력 마귀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 세상 주관자 마귀가 국가 권력 잡으니까 물론 모든 국가 권력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또 통치한 나라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영의 사람 아닌 건 마귀 역사가. 근데 그 핍박하도 그걸 또 견뎌 이겨낸 것이 다윗이요. 아둘람 그래서 그걸 이겨내. 근데 다윗을 모시고 산 그 400 군사는 다윗 통치를 잘 받았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둘람 굴에 숨어서 힘들어요.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근데 그 400 군사가 질서가 있고 다윗 말을 잘 들어요. 예. 그래서 그대로 영적인 사람, 성의 사람을 바꿔줘갖고 변화시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 그러나 권력이.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이기고, 핍박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써먹어.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못해서가 아니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우리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켜요. 연단도 시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뭔가,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잘 이끌고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어떻게 천국할 것인가? 믿음 심어주고 보혈 찬송하고 피 주고 해갖고 성령 불 줘갖고 걸어가게 해갖고 말씀 깨닫고 깨닫 이게 이 많은 말씀 어떻게 한 시간 이제 끝내냐고 지금 키는 피 성령 십자가 통과 예수 사랑 주님 사랑하고. 이 땅 거 버리고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알고 감사하고 주님 나라 천국만 위해서 바라보시고 신부단장하세요. 교회 다닌다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쪽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볼 때 영원히 불모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 종교 다원제가 나와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든지 모르겠네. 그럼 그거 좋다고 따라가면 쓰겠냐고 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과 관계가 뭐냐면 신랑 신부 관계인데 절대 세상 사랑하면 음부다 간음했다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남자 자기 부인 바람핀 것을 용납 돈으로 해결 안 돼.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절대 모든 걸 다 해서 제가 자주 쓴 예화가 똑같으니 잘 들으셔.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해. 여자가 남편한테 그래 고백을.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당신 사랑할 수 없어. 첫째는 당신이고 둘째는 옆집 아저씨야. 그런다 해봐. 그럼 무엇이 어째? 둘째 옆집 아저씨란 말이 왔다 당신 소가자 저부요. 아 첫째 당신 하겠잖아. 당신 내 인생 다 만족해줘. 당신 상처 주잖아. 여기 아저씨한테 일주일 한 번씩만 품속에 들어갔다 내 마음 이렇게 후려놓고 좋구만. 좀 늦게만 먹으셔요. 그래 소가자가 좁아 터졌네. 여자가 끝나고 찍었어. 아이고 1년에 옛날 얘긴 하루 정도만 눈 깜짝 좀 봐줘. 관광한테 갔다 올게. 그것도 남자가 너 그러면 못 가자? 그러면 남자가 그래라 하겠어요? 아이고 안 된다니까.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라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안 돼요. 그거 지옥 가는 거요. 절대로 음부요 음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하나님만 오직 섬기고 주님만 위해서 내 인생 들으시고 네 몸과 안목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올 전체 그거의 생명길이요. 그분이 피주고 샀는데 주님 것인데 내 몸이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이 삶이 다 주님 것인데 근데 어떻게 당연히지 지옥 갈 사람은 건져 주시니까 내 인생 사는 것이 감사해 살고 사랑해 살고 충성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신부로 만든 거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는 죽음의 자의 정결한 처녀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노라. 신랑이로다. 응? 우리가요 신부가 휴거 신부 단장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와. 우리가 올라가 못 올라가 가만히 있어. 응? 흰옷 입고 있는 게 아니오. 그분이 신랑이로다. 우리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분이 데리러 와요. 아멘이죠. 마지막 신부 휴거 못 되면 끝나는 거요. 전자. 그래서 어떻게 그 신부 될까? 어떻게 영적 사람 될까?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나는 당상이고 그리고 세상 좀 즐기자고. 말자니 소리.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고요. 출애굽할 때 그러더라고. 서서 허리를 띄고 그리고 어쩝니까? 그 양을 먹고 쓴뿌리 먹고 서서 밥을 먹고 탈출은 세상에 탈출을 빨리 출애굽해야 되지. 뭔 소리요? 여기서 집지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잘 갈까? 이 땅에 잠깐 사는 100년도 못 보다는 인생 가지고 세상에 짝이 가지고 돈 명예 권세 돈씨 권씨 이씨한테 연애고 그래갖고 지옥 많이 못 간대요. 진짜예요.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서 끝까지 예수만 내 인생 전부로 들으시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